교육감께서는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될 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상충될 때 우선시 대해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호 조화 균형,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받을 차원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고요. 학생은 권리와 함께 책임과 원칙을, 의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보다는 존중과 배려는 문화 조성에 더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이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복지 대상 학생, 기청력 부진 학생, 심리정서 위기 학생, 다문 학생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학생 수 감소 대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세심히 관찰하고 학생이 처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해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복지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예. 2006년부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시작 때부터 교육복지 이 교육복지 직원 총액 인건비 한계로 교육복지사 확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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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른 요소보다는 이 분야에 좀 더 예산 투입이나 인력 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021년 7명이 아마도 우리 교육복지사가 채용이 되어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이 사업과 관련하여 네. 이 교육복지사들의 어떠한 업무 수행 매뉴얼이나 지침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육감께서 파악하셨습니까? 교육개발원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가이드북을 선도학교용으로 제시된 게 있는데요. 총체로 나온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 적합하게 재구조해서 현재 매뉴얼에는 배포가 되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아주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보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현실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인 매뉴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사들이 절반 이상이 퇴직이나 이직을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 우선사업 대상 복지사는 학교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복지 안전 구축 사업은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복지사가 배치되는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으로 아마 선택적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을 하는 지원청보다는 단위 학교로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학생 맞춤 통합 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교육부는 향후 3년간 선도 학교와 그리고 시범 교육 지원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어떤 방향,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내년에는 선도 학교 5개 교 시범교육지원청 3개청을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2025년도까지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 확대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해서 근본적인 사업기반 조성에 나누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2026년에 기축된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기초학력 중점교, 위클래스 운영교, 특수학급 운영교, 다문화 중점교, 위기관리 중점교 등
통합지원 영역에 해당하는 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복합적 확산 계획을 세워서 2027년에는 도내 모든 학교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 도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학생들의 대인관계 형성과 학생 개개인의 감정통제의 어려움, 그리고 학업과 입시에 대한 중압감, 또래관계 등의 갈등이 학교폭력 발생의 개인적인 측면의 원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요인으로는 부모가 아니라 또 보호자도 있으니까요. 보호자의 잘못된 훈육과 자녀의 일탈 행동에 대한 방임, 가정교육의 소홀 또는 부재, 가족 간의 대화 부재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으로는 가장 심각한 것이 대중매체의 폭력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회가 방관과 묵인, 그리고 묵인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나친 경쟁이 뒤에 사회적 경향 등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대개 이제 트라이앵글 구도라고 하죠. 삼각구도라고 하죠.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와 가정, 대개 이제 삼각구도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님, 예, 이 교사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대체 방안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함께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중심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큰 그늘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요. 최근 학교폭력 발생 연령대가 낮아지죠. 물론 청소년 문제는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재범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교폭력 발생과 힘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도움이 요청할 수 있는 학교 상담사나 학교 상담 교사의 배치율을 보면은 배치율 초등학교는 43%, 중학교는 72%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배치율이 거의 100%인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폭력 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 상담 교사나 아니면 뭐 상담사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배치 기준이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낮은 이유는 이 배치 기준이 기본적으로 101명 학생 이상일 경우와 그 위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뭐 증원 문제나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다음에 전문가에서 의원님 고견을 따라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조정을 위해서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에 대한 본 의원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가 커요. 그 이유는 지금 50대, 60대, 70대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들이 50%가 넘어요. 50대, 60대, 70대. 50대, 60대, 70대 관계회복 조정가들과 10대의 생물학적인 차이 있죠. 정서적인 차이 있죠. 심리적인 차이 있죠. 문화적인 차이 있죠. 근데 50대, 60대, 70대 관계회복 조정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관계회복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량 강화 연수 40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스킬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사전에 전문가의 경력이 있거나 그런 자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우선 선정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퇴임한 교육자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세대 간의 가치관이나 세대 차이가 심해서 실제 현장에 투입될 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력이 풍부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낮은 연령에 세대 간의 격차가 나지 않는 선에서 연령 분포도 좀 고려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 교육청에서 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있습니다. 뭐 학교의 대책, 지역사회의 대책, 뭐 가정의 대책, 다양한 뭐 예방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해서 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 가지 정도가 있다면 뭐 인성교육이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첫 번째는 열심히 뛰어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도의에서도 학교에서만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학교폭력이 기본적인 그 원인 중에는 저는 60%는 가정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근원이 돼가지고 학교로 넘어오는 것이고 학교폭력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도 원인이지만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환경이 그런 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인간 간의 폭력 문제로 이걸 접근하는 것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사업,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모두는 학생들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피해 학생의 보호와 치유 지원 확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 강화, 학교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은 학교,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학교, 그래서 충북교육 교육은 학교 폭력이 없는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